자, 하나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오랜만에 삼국지 1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웅알거 시나리오고요. 이각으로 갈 겁니다. 제가 이각을 가는 이유가 지난 마속편에 댓글을 봤어요. 다음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하는 댓글을 봤는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여러 번 돌려보는 거가 백기편입니다. 모가지 댕강편을 가는 게 개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오랜만에 올처형 컨텐츠를 가기 위해서 이각으로 갑니다. 이각 얼굴 자체가 지금 딱 그 망나니 같은 게 올처형이 어울리죠? 이거 보세요. 지금 날이 다 나갔어요. 얼마나 처형을 많이 했으면은.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이각이 지금 이런 모든 게 지금 올처형과 딱 어울려요. 이거 위명도 제가 봤는데 권위를 딱 달고 있고요. 이 권위가 국고를 장악해서 도시의 돈을 마음대로 뺏어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병력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뒷거래로 계속 돈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거 뒷거래는 이 임시수입 계열이죠. 계절마다 돈 받는 거. 저게 이제 요거 전술도 증회함정 돈 뿌리는 거 굉장히 어울리고요. 그래서 이각이 이 올처형 컨텐츠에 딱이지 않나. 전수특기 연전 너무나 좋고요. 기병 공격진 나름 쓸만한 공성도 있어요. 동탁이 죽자 가후의 책략을 받아 곽사, 번조, 장제 등과 함께 장안을 습격해 왕윤을 베고 헌지를 옹립한 뒤에 정권을 쥔다. 195년에는 곽사와 사이가 틀어지고 장안이 황폐화되며 헌제가 탈출하자 곽사와 손잡고 헌제를 쫓다가 조조군에 패하고 단의 손에 죽었다. 정사에서는 조조가분의 배무에게 패해 처형당했다고 나와있어요. 이런 인물이고요. 오늘 여기 있는 지금 10명으로만 해가지고 올처형에서 천통을 갈건데, 당연히 이제 초반은 괜찮지만 후반으로 가면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많은 도시를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 이제 공격하기 시작할 때 흐름을 타면 그냥 쭉쭉 달려야 돼요. 수비가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루트는 제가 짰는데 일단 여기 동관이 있고 그래서 장제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를 놔두고 먼저 마초를 제압하고요. 그래서 다 죽이고 씨를 말리고 그 다음에 장로를 다 죽이고 유장을 다 죽인다. 그것만 해도 오늘 굉장히 더운데 더위가 좀 풀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주로 넘어가서 다 죽이고 강동으로 가서 또 죽이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면은 시원한 엔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돈이 막 엄청 많아요. 3만원을 들고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드물죠. 이런 건 뭐 필요 없는 거 다 사주고요. 그렇죠. 제아가 김선이 있는데 얘는 등용하고 갈까요? 어차피 우리 땅에 있는 애니까. 그럼 김선까지 해서 11명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왜냐면은 저희 그 사람들이 보시면 다 그 초창기 인물들이라 오래 못 살아요. 주준 금방 죽죠. 좌령은 좀 오래 사는데. 이각 곽사도 비자연사라서. 최용도 이게 서왕한테 죽은 애라 비자연사죠. 서왕과 맞붙으나 순식간에 죽고 만다. 이 위에도 비자연사로 오래 살고. 종효도 후반기까지 살고요. 오섭은 곽사를 배신하네. 그래도 꽤 살긴 사네. 주준만 일단 확정적으로 빨리 죽네요. 양미리도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양미리 지금 이게 계속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각 곽사가 다툴 때 양미리 말린 건 아니고요. 양표가 이제 곽사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 말리는 양표를 곽사가 죽이려고 하니까 양미리 말려서 곽사가 검을 거두었다. 정사에서도 양표와 주준을 배려한 곽사를 양미리 말렸다는 기록이 있다. 주준도 배려했네요. 여기 나오네요. 사이가 틀어지니까 곽사에게 화친을 권하다가 죽을 뻔했지만 요걸 이제 양미리가 구해주는 거죠.
양미리가 우리 군사 할 만한데요. 전법 자령의 수비지 굉장히 좋고요. 저역 기병 공격 좋고 연전 전수특기도 있고요. 저랑 곽사가 거의 똑같죠. 곽사는 일기가 높은 게 여포하고 일기토 기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긴 여포하고 일기토 했다고 안 나오는데 일기토 기록이 있죠. 이거 곽사가 사이가 틀어진 게 곽사의 아내가 이제 이간질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곽사는 결국 나중에 오스백에 죽죠. 이 배신자놈. 마일제는 동탁사후 그 죽음을 애도한 채용을 왕윤이 동탁 아 그러니까 동탁의 죽음을 애도한 채용을 왕윤이 꾸짖자 그러니까 이 애가 마일제가 채용의 재능을 높이 사서 목숨을 보존해 줄 것을 부탁하지만 왕윤이 이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왕윤의 새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예언했다. 그릇이 작단 얘기죠. 왕윤이 똑똑하네요. 왕윤이 죽은 후에 이각이 원술의 회유를 명했다. 마일제는 칙사로서 원술 방문했으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자 분을 이기지 못해 화병으로 죽었다. 화병으로 죽었네요. 화병으로 죽었으면 비자연사인가요 자연사인가요? 자연사겠죠? 어쨌든 뭐 우리는 여러 인물들이 두루두루 얽혀 있습니다. 김서는 형남사군 기록만 있고 그 전 기록은 없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곽사하고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곽사를 방문해가지고 친밀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가볍게 친구할 수 있죠. 아리가토나. 자, 고문서 해독 진양은 좀 멀긴 하죠. 여기인데 그래도 뭐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25일 그냥 뭐 그동안 이제 김선이 또 등용을 할 거니까요. 우리 훈련은 강기병 빨리 좀 곽사가 뽑아주시고요. 기병 그렇지. 야 2000원이나 줘야 돼요? 상인 지력이 25인데? 아 근데 지면은 엄청 뜯기는데요. 제가 거의 3만원 들고 있어가지고 아 지력 25 근데 제 지력이 25가 안될 것 같죠? 2000원 그냥 주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력이 몇이지? 아 24였네. 해볼만 했는데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모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27,000원이나 들고 있었는데. 보고します. 이제 보고します. 빛다리나 여자가 있나. 이제 보고します. 저 조사에서 만약에 등용을 누구 하면은 그냥 등용하는 건 쓰도록 할게요. 아 이 놈이 저 호통도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호통하다 실패하면 아 법종을 찾았는데. 정은 등용할까요? 어차피 우리 땅이니까. 이자. 그래서 돈을 많이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저 돈을 사제 조달로 그냥 다 병력으로 바꿔놓을 걸 그랬네요. 이겼다. 始めるぞ. 報告します. 이제 회유하시고 뭐 주준이 등용을 좀 빨리 법정도 등용해야 되는데 요시 이크가 김선 등용이 됐는데 법정이 등용이 되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기비지가 안 되면 뭐 죽일 수밖에 없고요.
報告します。 이이ぜ。 법정도 저 깨끗한 놈이 아니라서 우리랑 결은 잘 맞는데. 결이 잘 맞는데 안 오려 그래요? 극사와 친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반목할 일은 없습니다. 자, 곽사, 우리 콤비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곽사 일기를 퍼뜨려. 일단 김선 채용에게 퍼뜨릴까요? 일단 김선 퍼뜨려. 그리고 딸을 좀 봤고요. どうしたんだ? 나이가 되게 많네. 50이네. 저는 몇 살이죠? これでいいか? これでいいか? 정난 개발 하자. これでいいか? これでいいか? 제가 나이가 두 살 어리네요, 곽사보다. どうしたんだ? 이틀 보내보고 다시 방문. 난다, 오메가. 다시 한 이틀 보내고 3일 보내고 4일 보내고 10일에 방문. どうしたんだ? 아, 너 언제야? 우리 강기병은 거의 나오기 직전이네요. 훈련 이것도 제가 한번 받아놓고. 하지메르도. 됐다. 백지부인 요새 얼굴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자가 있네요. 치연이네요. 이치연. 우리 부인은 아이고 통솔이 특공지휘. 와, 전법이 개쩔어요. 위기 때 큰 힘을 발휘할 거예요. 특공지휘 일기도 하나 줬고. 마초의 씨를 말리러 갑시다. 우리 주준의 수비지를 쓰려고 했는데 부인의 특공지휘로. 와, 참사검이다. 청당서. 잠깐만, 청당서면은 주준이 좀 살릴 수 있어요. 주준아, 살려줄게. 청당서로. 그리고 제가 지금 참사검이기 때문에 무력이, 와,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몇입니까? 100이에요? 100이 됐어요. 공격을 지금 법정을 등용하고 있으니까 놔두고요. 안정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고 우리 부인께서 특공지 올라오시고요. 곽사도 주장으로 가고. 그리고 또 누가 가면 좋을까요? 선동도발 좋다. 가자. 방기병이 안 나왔네. 하지만 가는 길에 나올 거예요. 가 아니고 훈련하고 갈게요. 방기병이 좀 나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전이 많아 이렇게. 오카와리와ありませんかな? 정난 개발도 돼 있어가지고. 자, 요거는 오늘 받지 않고요. 이제 이미 수입을 계속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 고났다가. 아리가토요. 법정은 어떻게 됐어요?
등용 실패. 버려. 오, 고났다가. 자, 감기약 나왔고요. 안 되죠? 안 되면 버립니다. 버리고 우리 갈 거예요. 지금 저랑 부인이랑 주준도 높으니까 가고 최용의 선동도발 가고요. 다섯 부대를 많이 가는 게 정난을. 근데 동난이 돈이 많이 없구나. 돈이 하나밖에 못 쓰네요. 아, 오스비 일단 들어오고. 하지메르도. 촬영이 들어오시고 여기 종료가 들어가고. 오마카세 쿠다사이마세. 주준한테 김선. 가시고모토. 채용에게 마일제. 동생이 갑시다. 가시고모리마시타. 출발. 이소 시카토 우케타마모토. 우리 다섯 부대면 겁낼 게 없습니다. 야빠 기비지가. 한번 가보기만 하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계략이 군락해요. 여기 마무리를 하시고. 고르데이가. 군기병 편제가 가능해졌다. 자, 이동은 없고요. 그대로 사기만 채우고 천수로 밀고 가요. 이그소. 가장 군량고라서 여기서 싸워도 상관없죠? 최대한 일기를 더 퍼뜨리고 연전도 배워 오시고요. 사기가 좀 없지만 부인의 특공지가 있어가지고. 자, 증의 함정을 돈을 그냥 뿌릴 데가 없네요. 대면을 뿌리고요. 달릴 건데 특공진 같은 건 없네. 제가 좀 빠를 것 같으니까 이걸 잡으러 갑시다. 한수 가르쳐주러 한수가 왔는데 이걸 잡아. 박사 빨라요. 자, 여기 두 개예요. 이끼니 가다스겐소. 왓세. 오라 오노노케. 오마이라 이끼니. 두 개 바꿔 싸우면 돼요. 뒤로 가는 거는 버리고. 왓세. 여기서 부인 특공제 때립니다. 지금 때려. 이치반테 가라니와 고호비오 아게루. 오라 오노노케. 공격진 때리고요. 이끼니 가다스겐소. 그리고 증회로. 자, 가자 증회 가자. 오마이라 이끼니 지금이다 이놈들아. 자금 900원 써. 여기 막아 뿌려. 자, 2000씩 6000 들어갔어요. 얘 잡고. 자, 그 다음에 얘 잡고. 자, 부인의 특공지 또 때리고요. 공격진 또 쓰고요. 특공지가 병력 소비된다는 단점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기병 공격진으로 갑시다. 어? 달려와요?
다시 붙으면은 저의 기병 공격진. 야, 불을 지르네 이 저. 야, 빠져. 이기소. 공격 많이 날아갔어요. 아니, 안으로 들어가도 군악 저기 불량고라 뭐 할 게 없어요. 이게 군악진이었으면 골치 아팠겠는데. 김바초 좋아요. 아주 빠르지만 막을 수 있어요. 자, 막아. 이렇게 막으면 돼요. 이렇게 막고 부인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가운데서 특공. 아, 장계 왜 들어와요? 안 들어오기로 했잖아. 선동 도발로 녹여. 야, 선동 도발인데 왜 안 녹아 너네? 기병 소비진 있었네. 근데 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게 동관이 있어가지고. 아, 부인이 이렇게 타면 안 되는데. 자, 도구가라데모 가가. 일기 3단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살았다. 살았어요, 괜찮아요. 사기도 넉넉하고요. 이 다시 특공. 다요 처형될 놈들이. 아나도르나요? 그래도 그라에. 오마야, 이끼니 가다스겐소. 아, 곽사로 써도 이게 딸이라 가지고 버프를 받네요. 아, 장안 쪽에 병력을 제가 다 들고 와가지고. 아, 이놈이 포로를 좀 우리 잡았나요? 부대 정보 포박 한 명 했어요. 첫 포로는 마완 갑니다. 실시간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처형해 가자. 야, 1번 처형 마완 갔고요. 동관 좀 수비하고 다시 올게요. 제가 실수했어요. 이게 사실 병력을 좀 남기고 왔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들어올 줄 알고. 당연히 안 들어올 줄 알고 했던 저의 실수고요. 아이, 가버렸네. 아, 거지 같은 놈. 분리를 해가지고 주준이 남아서 수비하세요. 그 주준이 그냥 사실은 해산해. 그냥 해산해서 훈련을 때리시고요. 순찰을 때리시고 저희는 다시 올라가요. 안정으로. 사가 내려보고 최용이 부인도 내려보고 연전 금선. 전 스티커 다들 좋아가지고. 보고스만 빛다리나 야츠가 가마오네소. 여기서 정난을 하나 더 가져갈 수 있죠. 두 개나 더. 부인까지 해서 들고 가자. 이제 5천이 있으니까 누가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준이 또 통솔이 깡통솔이 높아가지고 이게 수비할 때는 깡통솔이 중요하죠. 이렇게 둘이 싸워라. 친구가 벌써 3명. 순찰 모습. 이제 전생에 원하는 잊으세요. 곽사하고 모습. 야르카. 저희도 考えたんだが. 오호, 강철기 안에 깔고요. 우리 지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사기를 좀 많이 날렸어요. 잠깐 모여보세요. 사기를 좀 날렸는데 부인이 다시 살리고요. 안으로 가고 저는 공성이 있으니까 그삭을 크이요. 아카레 これぞ 로렌의 戦術というものじゃ. 다시 뚜껑 써주고. 아직 안 되네. 지금 써주고. 자, 부인 정란설차로 이동. 가시코마리마시타. 오마에라 이끼니 가타스겐소. 이그소. 오. 가시코마리마시타. 아, 법정 저쪽으로 갔네. 안 죽을 수 있는 거 죽었죠, 이제 법정. 안 죽어도 되는 걸 죽게 생겼어요. 바보같이. 왜 클릭이 안 돼? 1번테가라니와 고호미오 아게루와. 하하. 가시코마리마시타. 아나도르나요? 가시코마리마시타. 고레데모 크라에. 오, 부인이 이렇게 많이 밀려? 뚜껑지 써주고 빠집시다. 이게 한수놈 이거 뚜껑으로. 이그소. 아나도르나요? 아, 우리 의료진 같은 게 없는데. 너희 법정 놈 이거. 강철기 바꿔 싸워. 저기 받고 현동 도발로 그냥 녹여버려. 어 뭐야. 자, 곽사라면 뭐 1기 6단의 곽사입니다. 이자. 으아! 그래 되면 그래. 죽였다. 자, 어차피 처형할 거를 그냥 뭐 실시간으로 죽여버리고 있어요. 현동 도발 죽여버려. 와가 계략. 으게 되미요. 포박되면 다 죽는 거예요 바로. 포박했고요. 이동 안 시킵니다. 하, 그런데 장로가 있으니까 한 명이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저쪽으로 지금 상태가 아, 양미리 주준이 김선이 가야 되겠네요. 김선이 이동해서 수비를 하세요. 뒤로 빠지고 있고. 그러면 저희는 정단 하나 보충하고 그대로 올라가요. 기 전에 견진 하나 건축. 대기군가 와가 리오나이님께 출진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는 거에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호주천.
生き恥を晒す気などない。와보세요마등씨유장이올라오나아유장이올라오네요다행이에요그럼우리는안정을가기전에시간이많으니까상규잡고가정잡고이렇게가도록할게요아직올려면한참이에요어유비가어디까지내려가요원수를막타를타버렸네기다리고있어내가다죽이러간다유비너나상규잡았고건축이아니고안정으로갑시다생각보다빨리왔네요15일8일내구도가좀있으니까괜찮아요야르카자부인의병력을회복할수있는아주좋은기회입니다강철기그리고일단특공을쓰고요제가앞을막고채용이여기이걸먹어야되겠다얘가기병이라시간이없네요채용아여기여기좀막자아니내려가는게아니고이렇게아니내려가면안돼이거아이걸막을수가없네돌아버리네와돌아버려요막을수가없어선동도발때려버려됐다막았다선동도발로막았다마슈와우스이자진와코레데모크라엣아이걸또지네어이겼다하지만필사를졌어요괜찮아요곽사는지금제2곽부대는사기가높아요나오시고어이게올라가세요뭘설치하문제를거기다설치하는게말이됩니까이상한행동을하고있어요어죽였다죽였다오케이죽였다자부인나오시고얘보냈으면은우리다시가서회복좀하고요부인은회복할필요가없죠정난설치그래도로렌의전術というものじゃ부인정난설치중에아이를낳았어요여자아이이영자나오고그래서로렌의전나오고요잡고잡아이그서お前ら一気に片付けんぞ。おのれ。뒤쪽으로와보세요우리정난있는데강철기도있고이그서부인100명회복하고올까요야저걸또깨러가네이그서또깨는건용서하지않겠어요사기가30인데저게하나에잡고선동도발로
천둥 도발로 녹여. 나가 계략 受けてみよう. 천둥 도발이 아까 방덕이 운제를 잘 막았죠. 안아도르나요? 오세모 크라이. 다시 천둥 도발로. 나가 계략 오노레. 오. 진 때리지 말고. 천둥 도발. 나가 계략 受けてみよう. 屈辱じゃ. 이러면은 무비로 올라갈 수 있고요. 금성은 놔두고 정란을 지금 돈이 많아졌어요. 정란을 다 끌고 무위로 바로 올라갑니다. 이그소! 어차피 무위를 치는 게 굉장히 좀 짜증나는 것인데 병력 다 갈았을 때 쳐야죠. 아 근데 장제가 멸망하면 원소랑 땅이 닿는 건 좋지 않은데. 너 훈련이나 좀 하세요 주준이. 왜 계속 놀고 있어요. 보고합니다. 가마오네소. 좀 자본이 없나? 자본이가 없네요. 어? 여포가 다시 혼동을 잡아. 잠깐만요. 사태가 여포가 어떻게 이렇게 커진 거지? 이거 장영하고 원래 동맹인데? 여기가 재밌어지고 있어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한테는 유리합니다. 아 여기 뺏기면 안 돼. 이 엄한 놈. 어 여기 못 나와요. 못 나와. 무위 못 나와요. 자 무위 못 나오고요. 자 두 명 포박. 이동은 없고 처벌 갑니다. 아주 시원하게 더위를 날리는 정은이와 한수, 서영, 무넨나리, 무념 여기까지인가? 오랜만에가. 가자 마무리하러 갑니다. 사기가 지금 많이 갈리고 있죠? 어, 고났다가. 報告します. 상업 많이 하세요. 가마오네소. 잠깐만 사기가 너무 없는데. 좀 빠져서 회복 좀 하고. 왔세! 여기서 길바닥에서. 하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싸워야지. 공지를 믿는 거에도 한계가 있죠. 80까지 하고 특공지로 싸우면 되니까. 자 지금 튀어 나올 걸 생각한다면은 정란을 바로 다 까는 거 굉장히 괜찮아요. 증에 깔아버리고. 와 다 가증스러운 놈이래요. 그러면 정란을 얘네가 기병이라 빨리 오죠. 여기다가 쪼르륵 설치합시다. 하나 두 개만 설치. 와깟다세. 아, 안 되겠다. 하나 더 설치합시다. 와깟다세. 맞춰야 돼. 지금 공격력 버프를 또 달고 와서 저게 3부장의 공격력 버프까지 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고 부인이 가운데로 오고요. 특공지 준비해야 돼요. 자, 지금 특공지 불러 쏴주세요.
정남 쪽으로 조금 더 와야 되는데. 정남 쪽으로 조금 더 그렇죠. 끌고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인의 특공지. 아, 정난이 있어서 지진 않아요 절대. 아, 방 곽사는 믿을만 합니다. 아, 이겼다. 큰 거 있습니다, 곽사. 이걸 이겼어요? 어우, 야, 부인 왜 녹아? 어휴. 자, 맞춰 도망 가게 막아야 돼요. 야, 이게 녹네. 자, 여기 도망 못 가게 막아주고, 도망 못 가게. 왜 클릭이 왜 안 돼? 클릭이 안 돼, 지금. 너 뭐 동요마다니? 위보마다니? 막고 막아. 자, 법정은 막아야 돼요. 저 궁병 돌아가면 골치 아픕니다. 법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 너 뭐야, 안 와. 빨리 와, 이놈아. 됐다. 자, 이러면 죽어가는 방독놈만 남았네요. 본인 특공지를 한번 해주고 이거를 깨고요. 정난이 채용한테 있어요. 가자. 아, 지망함정이다. 아, 이걸 못 빠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설치하는 것도 중지됐어요. 설치가 거지 같은 지망함정. 아, 정말. 와, 지망함정 왜 저렇게 길어. 부인, 이것도 깹시다. 자, 설치했으면 너는 저거 깨러 가고요. 부인 와야 되겠네요. 안 되겠다. 아, 근데 정난 위치가 기가 막혀요 지금. 자, 부인만 오면 돼요. 특공지만 오면 돼. 아우. 특공지만 오면 됩니다. 가자. 둘러싸버려. 자, 너가 해줘야 된다, 채용아. 다시 특공지. 잠깐 마지막 쓰고 부인 사이드로 빠지세요. 와, 부인 가. 아, 부인 갔다. 갈 뻔했다고 말하려 했는데 갔어요. 잘했다, 채용. 가자. 이겼다. 200 남았다. 할 수 있다, 채용아. 빨리 와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놈. 부인의 희생으로 뚫었어요. 마등군이 14명 포박했어요. 이동 없고요. 상벌, 처벌, 마초 처형. 한심하군. 처벌. 법정도 왜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남길 말은 없다. 이게 그 네임드 무장들 사형 대사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넨나리. 운영. 그리고 마등. 흥, 스키니세.
좋을 대로 해라. 나머지 무장들은 뭐 일괄적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치, 그래도 끝인가? 그리고 왜 남의 옷을 뺏어요? 어, 응정긴관 회수. 딱 처형했고 일단 해산해서 재편제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메르도. 딸도 다시 받고 지금 한중으로 갈지 한중으로 가서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가야 되겠죠? 불량 수입 0. 오, 고났다가. 자, 아이템이 뭐가 있나요? 아, 뭐 쓸데없는 것만 있고요. 부인을 바로 넣은 아니고 다시 받으면 되죠 뭐. 아이고 뭐야. 순책은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순책은 강동으로는 못 갔네. 동맹이라서 못 갔나? 아닌데. 이 셋이 동맹으로 시작을 하는데 끝났죠. 유비하고 여포가 많이 컸어요.